제가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보소. 나를 시험해볼 심보로구나. 오냐, 내가 널 모를 소냐. 삼남의 절대가인 춘향이가 아니고 누구냐. 그럼 성꿈 좀 볼까? 어디 보자. 아이고, 어쩌면 사또 자제라지. 과연 낯수 낯서. 아유, 어떤 교수 팔자조와 저런 낭군 모시는 거. 오메 인디야. 에헤이, 어떻소 도련제? 과연 좋은 경치로구나. 좋지라우? 도련님 저기 앉으시라우. 어냐. 여봐라. 예? 너희들도 다들 올라앉아라. 우리 오늘은 상하의 구별 다 걷어치우고 트고 놀자. 예? 예?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오늘은 단오 명절. 이 녹수장막 둘러싸인 명승 고루에서 주객이 한데 올려 마음껏 시흥추흥 파탈하게 놀아보는 것도 이안이 좋은 일이냐? 참말이오 도련님. 그래, 어서 올라와 앉아라. 허허, 이거 참 천지개벽을 해도 이런 법은 없소. 한잔 먹고 노는 자리
상하를 가릴 거 없지 않느냐? 당자야, 너부터 만져라. 정 그러시다면은 도련님이 오르시라 하니 너희들도 오르려무나. 이 방제, 오른다시. 아따 올라오란께로. 헤헤, 싸게싸게 올라오란께로. 오메, 싸게싸게. 그럼 도련님 소인이 한 잔. 아, 가만히 있거라. 앉아, 앉아. 향단엔 막여치라니. 좌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으냐? 아니, 왜 이러시오? 우리 나이 차례로 선배하자. 누구냐? 저 후배놈이 저렇게 체구는 적어도 제일 연장자라. 그러면 이자는 후배가 먼저 받어. 응? 어서 받어. 소인이었지. 예, 예, 예. 어? 벼랑간 강신을 하냐? 왜 이렇게 떨어? 오메. 자, 안주도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 있사옵니다. 응? 다음은? 전배 사라이라. 받아라. 잘 받아. 그럼 소인이. 아니, 네, 따라하지 마. 어? 미안해요. 저기 저것이 무엇이냐? 뭔 말씀이요? 너 이리 와서 이 부채발로 봐라. 예, 나무 하는 초부 말씀이요? 이놈아, 내 놈에겐 저 나무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안 보이느냐 말이다. 아, 아. 저건 말씀이지라. 이제는 보이느냐? 예, 사람이 아니오. 이런 맹추 같은 녀석을 보았나? 대체 뉘집 교수가인데 천상 아름답기가 선녀 같으냐 말이다. 아까 오작교에서 만난 춘향이라는 계집아이 말입니까? 춘향이? 예,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의 정치다운 줄 알오. 얘들아! 사뚜께서 걱정하시겠다. 어서 돌아가실 차비를 차려라. 아니다. 넌 앵금 뛰어가서 저희를 좀 불러오너라. 예? 왜? 어, 도련님 취하셨소. 어? 공부하시는 몸이 남의 처녀를 불러다 무엇하실려오. 어찌 날이 후적지근한 쌍둥이 비오겠다. 야, 어서 가자. 이놈아, 퇴기 딸이면 기생이로구나. 기생을 부르기로서니 무엇이 잘못이냐? 어서 가서 데리고 오너라. 허허, 천만에요. 지혜민 기생이지만 아버지는 서울 제동 성찬판 영감이시니 버젓한 양반이시지라. 어, 그래? 그런데다가 천성이 도구하기 백수산 꼭대기 같고 기생 노릇마다 하고 글릴기와 서화에만 골몰하니 웬만한 관속쯤이야 걸도 보지도 않는 애라. 에? 그러니
되죠. 저쪽에서 도령님을 불러둘 지경이 나오. 네 놈, 지체 말고 뛰어가서 불러오지 못하겠느냐? 예, 네 영이라고 그 역하오리까? 단숨에 다녀오리다. 예. 재밌다. 에이, 가보마. 아이, 아가씨, 몸살 나시겠어요? 여봐라. 아가씨. 누구라고? 방자로구나? 놀래긴. 한바트리면 우리 아가씨 낙성하실 뻔했구나. 왜? 아니, 시집도 안 간 제집애가 원재 얘기를 봤다냐? 이거 막지게라구나. 원재 얘기를 뱉댔어? 어, 지금 낙태할 뻔했다고 안 그랬어? 어, 망할렸어. 한 사람 잡겠네? 어. 그건 농담이고. 근데 진양아 야단났다. 사투자께서 말이오. 너를 부르신단다. 사또 자제께서? 그리요. 저길 봐라. 너한테 반해갖고 힘들게 다 빠져갖고 죽을 지게 일한다. 아이, 향단아 가자. 야야야야, 이러지 마라. 같이 가자. 양반의 댁 도련님께서 남의 큐수를 오느라 가라. 너희 도련님 아주 부양패로구나. 향단아, 무슨 말을 함부로. 학호년 종달새 10시가 함부로 시부른다냐? 우리 아가씨도 말이여, 양반이시라 못 가신다고 얘기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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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룡말이 양반. 아이고. 방자야, 어? 너 가서 이렇게 여쭤라. 어. 양반의 댁 도련님이 글 공부는 안 하시고 어메? 경치구경 다니시니 긴치 않고 어. 경치구경 나오셨으면 얌전히 경치구경을 하실 일이지. 남의 집 계집 아이더러 오라가라 괜찮다고 여쭤라. 어, 정유역이냐? 응?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면 여기라도 가져갈 것이요. 미안해요. 방자야, 아유, 안 돼, 방자야. 방자야. 도련님! 어찌 되었느냐? 에이, 말씀도 마소. 욕만 탓소미나 얻어먹고 마소. 뭐라고? 아, 글쎄, 그 기집애가 버릇없이 도련님한테 훈계하지 않겠소? 나를 훈계하고?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글 공부는 안 하시고 경치구경 나왔으니 긴치 않고요. 그래서? 경치구경 나왔으면 얌전히 경치구경이나 할 것이지 남의 집 지집애들아 오니라 마라 긴치 않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줄이랄려님. 그뿐이야 뛰어? 도련님들아 또 뭐라? 불황배래요. 불황배. 과연 내가 부끄럽구나. 이제 술 좀 깨셔? 그것은 무엇이냐? 네 것이냐? 준양이 것인데 참 이쁜지라오. 좋을 것이오. 아니 어디 가시오? 남의 신발을 가져오면 될 것이냐? 내가 돌려주고 오마. 헤헤. 아, 나비가 꽃을 따라야지 꽃이 나비를 따르겠소. 헤헤. 아, 어서 가시라오. 어서. 애거머니나 이르렀지? 아가씨, 아가씨. 아유, 아가씨,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와요. 이르렀다면 저냐? 예. 저 잠깐. 아가씨, 제 신발 신어. 안 돼. 귀한 집 교수에게 무례가 많았구나. 발에 가시나 찔리지 않았느냐? 자, 이거 거두어라. 어서. 아니다. 임자가 나와 받아라.
나왔어? 양단아. 손목 좀 잡아봤으라오. 가자. 오네. 그러셨습니까? 뭐냐? 근데 벌써 자느냐? 아니옵시다. 도련님께서는 불철주야. 그릴게 여념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부지런히 공부한다. 오늘 별로 좋고 하니 이 초가 다 날 들어가야라. 이 초가 달도록이요? 뭐냐? 모자라면 한 개 더 주랴? 이번엔 답장을 받아왔느냐? 도령님도 아시군 죽 갓둘 먹듯이 누가 십사지 답장을 써준다띠요? 그렇게도 도도해? 도령님, 일찌감치 냉수 마시고 마음 돌리신 것이 좋을상 싶소. 아, 온갖 양반 관석치들이 그렇게 드나들어도 외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독사수로 낸디 그게 될 말이오? 귀심한 것이라고. 자고로 미는 박정하다오. 아, 얼굴이 그렇게 잘나고서야 사람의 오만 간장을 안 녹일 수 있겠소? 듣기 싫다. 화났소? 똥 올라가지 못하겠네? 허파에 바람구냥이 났느냐? 왜 웃어? 도령님, 죄송하오이다. 중량하실 답장이요. 열한 여우 같은 놈을 봤나? 도련님, 내공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그라. 눈치 재고 있는 듯 합니다만, 아, 그까짓건 한 시일 날 때가 뒤집어 그만두겠지라. 아마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겠지. 아, 당장 승낙을 했는데, 애미야 무슨 상관이 있으라. 예, 방자요. 어쩐지 가슴이 떨리는구나. 아버님께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역시 집으로 돌아갈까 보다. 아니, 산의 대장부가 내 친구놈을 돌려듣겠소? 그렇긴 하다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 돌아갑시다, 그리요. 예, 방자야. 원승미도 가자. 엄매. 아가 진양아, 마님 나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꿈이 하도 이상하게 자다가 나왔단다. 아이, 어머니는 박나꿈도 하령이시여? 아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야.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내가 이런 청룡한테 물려가는 꿈을 꾸었구나. 어머나, 아메, 청룡한테요? 이런 꿈은 남자 같으면 대화급제할 꿈이 분명하다만. 야가, 내가 요즘 편지질하는 신관사또 자제가 이몽룡이라고 했지? 예. 네가 진양이를 불러래라. 네? 제가요? 어서
헤헤, 이러다 군양이 속옷까지 벗기 시작했네. 허허, 어메, 어쩔 것이오? 준양아. 준양아. 어쩔 셈이냐? 장등이 오르시라오. 이거 도적이 아닌 다음에요. 도적이야, 진짜 도적이라오. 사람 도적 말씀이라오. 자, 장등이 오르시라오. 어서. 과거를 함께. 함자가 꿈멍자, 용룡자니. 어? 너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준양아, 도련님이 한때 준정을 불령으로 오입사만 너를 건드려 벌리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을 조강치로 삼겠니? 아예 빈지도 말고 생념치도 마라. 알겠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손이야. 아이고. 어느 놈이야? 아이고. 도적이야. 아이고. 도적이야. 도적이야. 아이고. 애너. 아이고. 애너. 아이야. 애너, 모름 쳐들었어? 어? 모름 쳤어? 어? 모름 쳤어, 이놈아. 향나나. 어서 관가에 가서 사령을 좀 불러라. 이놈, 엄짝 말고 있거라. 이놈아, 모름 쳤어? 어? 아이고 도련님,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옳지, 요놈이 서로 작당해 해서. 요놈, 너도 거기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이놈. 여봐. 응? 아이고, 여봐라, 넌 무례한 짓을 하면 용서 없으랬다. 그분은 신관사또 자제 몽룡 도련님이시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랬잖아. 아이, 정말 사또 댁 자제분이냐? 용서 없다. 아이고, 왜 이러니? 아이고, 지만바랑해. 자네가 날 마구 때렸지. 난리모냐고 마구 맨들었지. 아이고, 방자야. 그만 내가 늙어서 너를 얼룩 못 알아보고. 아이고, 이르렀잖아, 온. 어메, 아이고. 아, 치마도 안 입고 단속옷 빠랑해. 향단아. 예? 어서 빨리 가서 내 치마 좀 내어놓으라, 치마. 아이고, 온 도련님 같으시면 저 대문으로 들어오실 일이지. 아이고, 오실 줄 미처 몰라서 영접이 불민하게 돼 있으니. 아니, 불어내라고 얘가 여태 치마를 못 내오는 거야, 글쎄? 현단아! 어, 자네 날 마구 쳤지? 여태 하지 않냐고 이러는 거야? 얍, 방자야! 도련님 안방으로 모셔라! 아이고. 아잉? 엄살이야? 여기도 아프고. 어떡하란 말이야? 여기도 아프고. 난 몰라, 잉? 아이고. 무슨 말씀이온데 이렇게 서두가 대단하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준양이를 내게 달란 말일세. 어디 준양이를 염랑에 넣어뒀단 말이오? 벽장서에 감춰뒀단 말이오? 누구 보고 달라시오? 농담이 아닐세. 준양이와 나와 인연을 맺어 백년 해로를 하게 해달란 말일세. 도련님의 말씀 황공하옵니다. 온천만에 허락하겠지? 그것만은 못합니다. 도련님은 명문의 귀인이시라 지금은 춘절나비 꽃 본 듯이 일시는 계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장차 도련님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내 딸 신세만 망쳤지 생각이나 하시겠소? 아니, 그 무슨 말인가? 그만두어. 고운 곳을 군역놀이 깨지듯 어쩌다가 내 딸이 생과부 신세가 되어보소.
내 딸은 성죽 같은 절개로서 개가 할 일 만무할 테이니 일생을 독수공방 눈물로만 지내는 꼴을 내 어찌 볼 것이오. 도련님께서는 아예 그럴 생각 맛이 없고 넣으시다가 나가오. 만일 나를 못 믿겠거든 이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을 혼인을 시켜주게. 도련님께서 용례까지 하시겠소? 부모의 허락이 아니 계시언을 어이 용례라 이르겠나. 그러나 산의 대장부가 감히 일구이언이 하겠소? 내 맹세함세 내 춘향이를 백년 해로의 아내 삼기를 맹세함세. 그렇다면 도련님 용례도 못 이루니 혼소예장 사주단자 겸지 우겸하야 필적이나 한 장 남겨주소. 네, 그럼세. 자, 여기 썼네. 예, 향단아. 네. 아가씨 반숨 쌍디려라. 네. 아이고, 신발 기초까지 가져오셨구려. 아, 야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다가앉아 도련님께. 아이고, 이젠 너희 서방님이시지. 술 좀 권하려무나. 자. 아이.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술은 대례술이니 장모 먼저 봤소. 사위가 권하는 잔이니 안 받을 수 있나. 그럼 이 장모가 먼저 들겠소. 아니, 장모 왜 이러나? 오늘이 이 여식에 백년지 고락을 맺기는 날이니 무산 슬픔이 있으리오만 이것을 길러낼지 애비 없이 서럽게 길러 이때를 당하오니 영감 생각이 간절하여. 인지상정이라 기왕지사 생각 말고 어서 들게. 자가 이 자는 오늘 저녁에 백년 가약 맺는 표시니 내가 먼저 권해라. 자었어. 이자는 합판주니 나만 먹을 수 있나? 자, 너도 마셔야지. 아, 얘야, 무엇이 부끄러우냐? 다 그러는 법이니라. 자, 아이, 어머니. 옳지. 내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럼 예미가 피해주지. 아이, 아니다. 자. 그럼 내가 먹여주지. 향나라. 응? 이왕이면 한 잔 따라다오. 미쳤어?
누굴 보고 하는 수작이야? 오늘 같은 경산날에 너무 쨍쨍거리지 마라. 그래, 경산날이니까 특별히 한 잔 따라줄까? 그것 참 좋을 것이오.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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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방장 녀석이 싫다는데 자꾸만. 어냐, 괜찮다. 방자야, 너 한 잔 들고 먼저 가가라. 예? 도련님은 주무시고 가신다. 첫날 밤은 색시 집에서 자고 가는 법도 몰라. 누가 모른다? 그러나 사또께서 하시면 도련님 대신 네가 책방에다 불을 켜놓고 지키면 되지. 내가 그를 알아야지. 아, 큰 소리로 장타령이라도 외우렴. 이놈아, 너는 밤나 이 집에 와서 사는구나. 내가 누구라고? 이래봬도 이 집의 은인이여. 옳지, 네가 그 뚜제의 노릇을 해주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님 왔나? 형님, 이제 팔자가 아주 폈소. 아이, 만하면 사람의 팔자로는 상팔자지. 그렇고 말고요. 우리 아이가 양반이로되 절름발이 양반이니 어디 양반에게도 못 여우고, 그렇다고 아주 쌍사람이 줄 수는 없고. 그게 다 네 덕인지요. 아, 그러기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 날마다 내게 먹이지 않니? 이까지 거 가지고 쉬면 안 돼요. 오. 날독으로 부엉을 한다고 이제 저 사회독으로 아주머니가 무엇이 되는지요. 그땐 이 방전놈 앞으로라도 논마직이나 두둑히 떼줘야 하오. 그래, 그래. 자, 해보소. 도련님, 도련님,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다. 네, 이놈, 너 여태 거기 있었느냐? 점점 이렇게 심하게 노시다가 사독에 들키시면 혼나시리다. 서방님? 이제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아니다. 조금만요. 예, 방자야. 예? 너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무엇을요? 네가 가면 사또께서 내 소식을 물으실 게 아니냐? 그러시거든 지금 도련님은 광활로에서 글짓곡에 계십니다. 여쭤와라. 헤헤. 이거 이러다간 도련님은 공자맹자 보다. 먼저 거짓말 무리를 얻으시겠소. 아래요. 조정에서 직사가 당도했소. 직사가?
서방님? 그렇게 공부하시기가 싫으셔서 어찌하시려? 모두가 내 지혜다. 당치도 않은 핑계 좀 벗어. 아니야. 너 같은 가인을 옆에 두고서야 어찌 공맹 같은 성인인들 공부가 되겠느냐? 아이, 망측해라. 그러면 제가 안방으로 가겠어. 아니다. 아니야. 농담을 가지고 골드 잘 내는구나. 아이, 저도 농담이요? 과거 벼슬이 그 다 귀찮으니 우리 둘이 농사나 쥐어먹고 살까나? 분에 맞지도 않은 말씀. 그럼 저한테 바느질이나 배워서. 자. 그 좋은 말이다. 세상사 긴치 않으니 다 집어치우고 너와 나와 둘이 알뜰하게 살아볼까? 그러느냐, 오작이나 좋으련만. 도련님! 방자냐?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사또께서? 예, 빨리 돌아가셔야 할 겁니다. 사또께서 우리들의 눈치를 채우신 게 아닐까요? 아이고, 성님. 성님 댁에 큰 경사 났습디다. 아니, 경사라니. 춘향 씨 아버지께서 동부 승지로 승차하셔서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었다지. 아유, 그래. 마님. 고진감래라더니 성님께서 이런 영화가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 어라. 아유, 어서가 사위 더운 밥 제 먹어야지. 그럼 동생도 같이 가지. 네. 그런 거로 나는 미진한 공사나 마치고 문서중기 맡긴 후에 발정할 것이니 너는 사당 모시고 너희 어머니 배양하여 명일 일찍 떠나도록 해라. 아니, 어찌 대답이 없느냐? 아버님 먼저 행자하시면 소자가 하기 닦고 가겠사옵니다. 무엇이 어째? 너 요즘 밤낮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소풍 좀 다녔사옵니다. 소풍? 네. 용한 문필도 보고 글도 지느라고. 이 자식! 애비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엿한 양반의 집 자식으로 아직도 미장가전의 외아들인 내가 화방작첩이 어인 말이며, 만일 이런 소문이 서울까지 들린다면 혼인매문까지 막힐 것이며, 더구나 사당 참여도 못하는 법이오늘. 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곳에 남아있겠다니. 고해한지고. 정녕 그렇다면 썩 나가버려라. 오라, 그래서 방자가 와서 부랴 모셔갔구만. 준양아, 인젠 한양 아가씨가 되겠구나. 복도 많지 뭐냐. 아, 이게 언젠가 내 꿈이 제대로 맞았구나. 그럼 언제 떠나신다는 말은 못 들었어? 서방님께서 무슨 기별이 있을라. 아유, 방자냐? 예. 어서 오너라. 예. 사또께서 동부승지로 승차하신다는 말이 정말이냐? 네. 아이고, 얼마나 기뻐. 서방님은 언제 떠나신다더냐? 내일 일찍이 대부인 많이 모시고 떠나신답니다. 내일 떠나? 예. 대부인 많이만 모시고 바로 떠나? 내가 알아. 그저 그런 눈치띠다. 어머니, 이리 웬일이. 아이고, 아니, 남은 꼴에 하늘도 쪽 날 일이 생겼구나. 아, 사위 녀석은 왜 안 온다더냐? 글쎄, 그걸 내가 알아. 성님, 정말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우리 나가 알아봅시다. 좌우간 내가 나서 알아보고만. 이거 어디 가면 만날까? 그래, 서방님이 내일 떠나신다는 게 정말이냐, 방자야? 좌우간 서방님께서 지금 건네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살짝 가보. 그래. 응. 아씨. 서방님. 서방님.
그러세요? 얘기 들었느냐? 네, 서방님 걱정 마오. 나도 행장 수습하여 서방님 뒤를 따르겠소. 내일 일찍 발정하신다죠? 춘향아. 네? 어이하면 좋으냐? 미치겠구나. 왜요? 아버님께서 우리 사이를 아시고 꾸준히 대단하시니 아버님께서 양반의 자식이 아직 미장가전 몸으로 하양천기 작첩이 웬 말이니 그런 소문이 만일 서울까지 알려지면 혼인 매문이 맥히고 사당 제사 참례도 못한 법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날들어 집을 나가버리라는구나. 아, 내가 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양반이니 가문이니 삼강오륜이니 대체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삼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양천기 다 알았어. 이제 서방님 속 다 알았어. 그럭저럭 날 버리고 서방님 혼자 올라가신단 말씀이구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시키셨어? 언제는 사도께서 시키셔서 나와 백년 언약을 맺으셨어. 빙자가 웬 말이오. 하양천기, 그런 말이 몇 마디나 있어. 어디 있는 대로 하여보소. 그렇소, 나는 하양천기, 서방님은 쩡쩡 울리는 사또자제시구려. 이럴 줄 몰랐소. 서방님이 나를 속일 줄은 진정 차마 몰랐소. 춘향아, 그 네가 모르는 소리. 당초에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은 것은 내가 양반의 자식이라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꼭 같은 일개 인간의 신분에서 맺어진 것이다. 그런 내가 너를 속이고 너를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창벌 받을 소리 말아라. 서방님, 나도 그러하였어.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사또자제 이몽여이가 아니었어. 양반도 아닌 글방 도령님도 아닌 서방님만을 좋아서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바쳤던 거예요. 준영아, 차라리 양반이 살지 않는 어디고 먼 곳을 나하고 도망을 가서 우리 둘이 조부가 될 망정 헤어지지 말고 탈락하게 살아보자. 응? 서방님,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왜 내 앞에 이런 반구인들 거짓이 있겠느냐. 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것은 아닌데요. 서방님. 왜? 왜 아니 된단 말이냐. 응? 서방님은 역시 한양으로 가셔야 돼요. 가실 바에 미련 없이 가주세요. 둥글고 둥글어 끝이 없는 이 옥제안같이 내 마음도 끝간 데가 없으리다. 내 마음처럼 간직하여 주소. 내 가슴 깊이 간직하마. 그러면 나는 장부에 세운 뜻이 면경과 같을진데
내 뜻도 이 면경과 같이 변할 리 없으리니 이것을 몸에 지니어 나를 번듯 봐라.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잊어질 것을 한양천리 서방님을 보내고 이 빈방에서 이 몸을 어찌 산다. 춘향아, 내가 주책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별주나 더뒀어? 아니다. 네 가야금 소리나 더 들려다. 예, 들려드리고 말고요. 춘향아. 서방님 안 계신데 누구를 들려주려고 이것을 듣고 있겠어? 이 줄은 서방님이 다시 이어줘서 그날을 기다리리라. 서방님. 춘향아. 서방님은 우리를 못 보셨나 봐요. 신현 이방 현신하리요. 신현 호방 현신하리요. 신현 수배 현신하리요. 신현 예방 현신하리요. 에이, 시끄럽다. 형방 나오너라. 예, 형방이요.
한양에서 듣자 하니 구관 사또가 치정을 그르치어 민생이 치폐하고 관속들은 토색질 뇌물 먹기에 여염이 없으며 백성들은 주색 잡기에 골몰한 나머지 도처에 도적이 출몰한다니 이 어인 일이니? 예, 황공무지로소이다. 대체 옥사의 죄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모두 두 사람밖에 없소이다. 으시, 두 사람? 예. 겨우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그건 너무 적구나. 구관 사또께서 선정을 베푸신 덕이온 줄 아래요. 어리석은 소리. 정사가 썩었기 때문에 죄인을 누구도 못 잡아들인 거야. 알았느냐? 예, 황공하여이다. 모두 듣거라. 관의 태만으로 상금도 잡아들이지 못한 죄인을 기대없이 잡아들이래라. 어떤 자고 간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과히 틀림은 없을 것이야. 알았느냐? 여봐라, 호방. 예. 자고로 남은 거울은 색향으로 이름 있는 곳이라던데. 그래, 너희 거울에 기생년이 모두 몇이나 되길래 여태 점고가 지체되느냐? 예, 이것저것 답하면 한 50명 되옵는데 합의가 지체되는 줄로 아래요. 어서 빨리 대령 시켜라. 무엇을 군비들 모냐 꾸물거리느냐? 이제 다 왔어. 기생점고 현신하래요. 양대선이 현신하래요. 양대선이 현신하래요. 물러가라. 다음. 망령창파 깊은 물에 능실능실능파야. 능파 현신하래요. 야, 야무지게도 생겼다. 이름조차 똑똑이. 똑똑이 현신하래요. 예, 틀렸다. 그 개똥문자 집어치고 싹싹 불러라. 아들 낳기 바랬더니 딸을 낳다 섭섭이. 섭섭이 현신하래요. 에이, 어디서 모두 이런 것들 뿐이냐? 연지분이 향기롭다. 이름조차 향심이. 향심이 헌신하래요. 에이, 그 흰소리까지 말고 싹싹 불러내래. 응? 자, 싹이. 싹이 오더라고. 에이, 참, 이러다간 에? 며칠 걸려도 다 못 보겠구나. 치열해. 딱딱. 아, 다 싹이 나오더라고. 아니, 따가 참. 어쩐 일이여, 이렇게 싸게. 자, 이 짝으로, 이 짝으로. 차검, 차검이 서. 예. 옳지. 자, 옳지. 인양 쓰는 거야. 됐어, 가더라고. 굉장히 많구나. 어디. 어디 보자. 에이. 어디 보자. 줄로.
밖에 없구나. 내 이름이 뭐냐? 전이마 잊지 마소. 길게 사랑 영애로서이다. 영애? 그 이름은 근사하다. 몇 살이냐? 16살이요. 고연년 같으니 28청춘이라니까 16살이라면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네 딸년이 18살은 됐겠다. 경을 7년 같으니라고. 아서라, 경을 7년들 모조리 줄이라게도 잘생겼다. 더벅머리 당기치려 하듯이 꼴두배기 시린 것들이 이름들은 근사하게 무시오 무시오. 이 아랫목에 앉아서 똥이나 싸서 뭉갤 년들 같으니라고. 꼴두배기 시린 년들 같으니. 여봐라, 이 년자를 당장 한 대 묶어 내쳐라. 예. 여봐, 그래 너희 고울엔 이런 것들밖에 없더란 말이냐? 예, 저 퇴기의 딸로서 춘향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응? 춘향이? 소문에 듣던 이름 같은데? 그럼 어찌하여 이 현신에는 누락이 됐느냐? 민천하야 기한에 오르지 못한 줄로 아리오. 듣기 싫다! 당장 그년들을 대령시키도록 해라! 호방 아래오. 춘향이는 구관사또 좌정시에 책방 도련님이 머리 얹혀 백년해로 언약하옵고 지금 두문하고 수절하옵는 줄 아래오. 변개로다. 구상조치라. 아이들이 첩이라니. 응? 가설없다. 까마귀 학이 되며 각간 기생 열려드려. 여봐라, 저년들 당장 불러 대령해라. 여년 아프다고 제 맘대로 안 나와? 그런 장교를 부르는 넘사는 이 물렁새 안 넘어갈 것이오. 아따, 이 덜렁새는 넘어가간디. 여년 양반 서방 얻었다고 헷가락이 닭발이나 늘어지더니 금물코가 삼천이면 걸릴 날 있다고 잘 걸렸어. 이 좌우간 춘향이 사정 보는 놈은 너도 개새끼 나도 개새끼다. 개새끼가 뭐야? 개새끼가 똥머리 받아도 못한 놈들이지. 싸게 가더라고. 자, 어서 한술 떠라. 아휴 참, 얘야 서방님 생각도 좋지만 첫째 내 몸이 그래서야 견디겠니? 아휴 참, 고집도. 여리 비켜. 사람 집에 사람이 찾아와도 코빼기도 안 내다본단가? 예, 춘향아. 나오너라 일로. 여리 비켜. 우리 아씨 아파서 다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떠드세요? 떠들긴. 내가 내 장께 넘어갈 상 싶으냐? 으름 없다. 춘향이 좀 보러 왔소. 야가 덜렁새 물렁새 오라버니가 왔다. 우리들 춘향이를 좀 보러 왔어. 어. 아휴, 자네들밖에 없네.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되니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더니. 그래도 자네들이 예정을 잊지 않고 다 죽어가는 춘향이를 이렇게 보러 왔으니 정말이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예, 형단아. 예. 어서 가서 약주 따끈이 되어서 한상 차려오너라. 예. 야가 일어나기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두 오라버니가 널 보러 왔으니 얼굴이라도 내놔야지 않겠니? 아, 그래, 아우님들도 다 무고하고 어린 조카들도 잘 있나? 자, 아 이리 편하니들 올라 앉게. 이건 뭘? 아,
아이고, 한 수가 없구나. 아, 향단아. 아, 이게 뭐냐? 어? 오래간만에 내 집을 찾아준 덜렁새 물렁새를 이렇게 부대접해야 옳겠니? 아, 어서 가서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와. 자. 예. 오라버니들 오셨어. 자. 아이고, 이거 수척해졌구만. 동생, 내가 미안하이. 자네가 오래도록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한 번도 문명도 못 오고. 자네 그 말 한 번 잘했네. 그래, 동생. 서울 소식은 종종 듣나? 말 말게 영 무소식일세. 아니, 그래, 그럴 법 어디 있단가? 어? 여보게,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자네 한양의 이몽룡일 한번 찾아가 보게나. 한양일? 아, 오라버니 좋다는 게 뭔가? 그럼 자네 춘향이가 이모냥이 돼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있을 작정인가? 아휴, 정말이지. 고마운 말만 하네. 다 우리 춘향이를 생각하는 말을 하니 내 뭐라 말을 하겠나. 자, 이걸 가져가서 아우님들 옷가면 한 갑씩 꺼내다 주게. 잠깐 맞아라. 좋을 것이다. 자, 추더라고. 좋아. 추더라고. 추더라고. 아니, 이놈들. 어이야, 너희놈들만 왔느냐? 춘향 이런 말씀 하오면 사도자재 가신 후러요. 상사병이 나서 그만 죽었을 것이라오. 무슨 죽었어? 예, 아직 죽지는 아니했는데요. 살기는 살아서 목숨은 있사와도 말씀이지라오. 예. 예. 그래서. 예, 자수한 말씀 사례 없자면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와 천보도 불능하오기에 그자 인정상. 이놈들, 어시 어쩌고 어째? 황공하와요. 예. 이놈들, 술어다 처먹고 뇌물 받고 관장 분부 거역할지 분명하다. 죽일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하옥시켜라. 하옥시켜라. 당장 끌어내라. 하옥시켜라. 하옥시켜라. 무엇들 하느냐? 끌어내지 못하고. 내가 뭐라. 날 우라고 이놈들. 이놈들 날 와라. 아씨, 정말 가시려? 빨리 문 나오냐? 너, 내 딸을 잡아오라는 놈이나 내 딸을 잡아가는 놈 씨알머리도 없이 멸망한다 이놈. 못 데려가. 빨리 나와. 못 데려간다 이놈. 준양을 대령하였소. 기생년이 내 도임의 현신도 아니하고 어연히 두 번 세 번씩 불러야 온단 말이냐? 그녀를 이리 오르라고 해라. 예이. 급장. 춘향을 이리로 오르라 합신다. 예. 춘향을 올리라 합신다. 계하에서 청령하겠나이다.
춘향아, 고집 피지 말고 오르라 신이 오르라. 발도미인을 본 것이네. 백이 아니고 천이 아니로대. 그렇겠죠. 어떤 년은 코가 뾰족해서 좀 얄만 굽고 어떤 년은 눈이 셀쭉해서 좀 독살스럽고 저 눈 각각 코 각각 그저 뜯어보면 모두 한 가지 허물이건만 요것은 한 가지도 험할 데가 없으니 진지 천하국색이라 아니할 수 없구나. 여인하면 미인이 없을 소냐? 네. 내 있으니 춘향이 없으랴. 자, 수집하지 말고 바싹 다가 앉아라. 내 오늘부터 너를 특히 내 수청으로 작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못합니다. 못해? 멍랑청, 그 산들어진 말이 더욱 좋아. 어서 소세하고 내 수청 들라. 소녀는 장녀가 아니옵니다. 무엇이? 개새끼는 개구, 기생이 새끼는 기생이지 무슨 잔말이 많으냐?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절개도 없는 법이요? 요만한 년 같으니 한마디로 대답해라. 수청을 들 테냐 안 들 테냐? 못합니다. 원래 서울 양반이란 기생첩 수문안 못하면 양반의 행사를 못하는 법이란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마는 갈 때 오마고 아니하는은 없고 오마하고 오는 님 없더라. 이도령은 내 첫서방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가 보다마는 또 새서방 얻어보면 첫사랑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늙은 어머니 생각도 해야 하지 않느냐. 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또 사랑만 독차지해보려무나. 내일부터 간청은 네 집 잔장이요. 운양구 묵정고는 뭐다 네 곳간이요. 일업 주장이 다 네 주장이다. 이런 노다지 판이 또 어디가 있느냐. 예, 춘향아. 어서 몸단장하고 수청 들도록 해라. 춘향아, 기다리다 못해서 사토께서 덮친다. 아니, 걔 앉거라. 그래, 마음 좀 돌려봤느냐? 너는 이번에 정식으로 기안의 창매이 되었기로 내 영을 거역할 순 없다. 그래, 내 수청을 들 테냐 안 들 테냐? 소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녀에게는 임자가 있는 몸, 소녀의 정류를 통척하시와 다시는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응? 춘향아, 젊은 아이들의 사랑도 좋거니와 나 같은 양반의 사랑도 과히 나쁘지 않으니라. 우거지국에 소 응대를 뺏는 듯한 그 궁신한 그 맛을 보면
그 무궁무진한 재미에 너 깜짝 반하고 말 게다. 자, 어서 소세하고 내 수청을 들라. 못합니다. 네 연연, 내 그처럼 간청을 했으면 썩 들을 것이지. 끝끝내 내 영을 거역하기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분부만은 듣지 못합니다. 응? 네 이 천하의 당도라고 요망한 년 같으니 네 인연 듣거라. 대전 통편에 하였을 때 모반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악, 거역관장하는 죄는 엄치정배그다이니 죽는 가서 그러 마라. 대전 통편의 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 하였어? 무엇이 어째 네 오년 여봐라. 여봐라, 전현을 당장 하옥시켜라. 가시고 안 오느님, 꿈에라도 배우련만 잠 못 이루니 꿈인들 이루리까. 여름밤 자르다 하옴을 못내 서러 하옵니다. 형님도 아 늙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가? 접어서 저렇게 늙은이가 걱정이 돼서. 그렇지만 사또귀에 들어가면 내가 대신 목이 달아나는 걸. 안 돼. 이거 형님도 다 같은 처진데 뭘 그러시오. 들어가시오, 들어가요. 확 세려볼 것을 그냥 이거. 아씨. 춘향아. 어머니. 오냐. 울 곳 없다. 여기 죽서 왔다. 식기 전에 먹어라. 어서 먹고 기운 차려라. 어머니, 걱정시켜서 죄송하오. 자, 어서. 내 사원을 살다 내일 죽은들 고만이다만 네 신세가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 어머니, 뭐냐? 서울 서방님께 내 편지 보내셨어? 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 몸 걱정이나 해라. 신관 사또께서는 춘향이 강제로 기안에 창명하여 청들라 성화드니 일각이 여삼추라 고대하오니 불쌍하고 의지없는 우리 모녀 하루속히 내려와 살려주옵소서. 월매라. 여봐라. 한양으로부터 춘향이란 년한테 오고 가는 편지나 이외에도 기별이 많을 것이니 두루 살펴보렸다. 춘향 내려와서. 춘향아, 수척해졌구나.
너 내가 밉지? 그러냐서 마음 돌려. 오늘부터라도 유리알 같은 장판방에 비단잎을 덮고 편안히 잘잘 생각을 해라. 응? 네가 내 청만 들어준다면 한평생 너 하고 싶은 대로 기러울 것 하나 없이 지내게 될 텐즉, 자, 어서 몸단장하고 수청들 준비를 해라. 응? 하늘이 무너져도 소녀의 마음은 굽힐 수 없소이다. 네, 50평생 너 같은 독종은 처음 보는구나. 네, 네 몸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고을의 관장으로, 또한 인간 변학도의 의지로 반드시 네 그 요망스럽고 당돌한 고집을 내 고쳐놓고야 말 테다. 처분 대로 하옵소서. 뭐냐, 네? 죽여서라도 내 걸 맨들 테다. 여봐라, 집사! 예? 천연을 군장을 쳐서 능지 처참을 해라. 예? 집장 서령, 전현을 권장 칠 차비를 차려라. 어서 준비를 해라. 형방. 예. 전현을 때려 죽일 테니 죄상을 말해라. 예. 너의 신이 장가 소업으로 부정 관장지 엄령하고 발악 거역하니 신이 전기로 자칭 정결이 죄당 만사라 즉이 타살하여 이를 징백하리니 죽기를 서러마라. 년, 어서 수결을 들라. 일심, 예의. 죽이려 가던 죽이시여. 응?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만 번 축사온들 일시 반시 변하리까. 인연, 얼마나 안 변하나 두고 보지. 집사. 예? 너, 전현을 천매에 두 다리 장치를 끊어 삐꼬리 드러나도록 쳐라. 응? 예? 단계에 물고를 내오리다. 집장사령, 예. 전현을 매우 쳐라. 예. 회전이 무엇이오? 일조 낭군 이비. 하나요. 아직도 그 애를 못 잊고 있구나. 내일 모레면 과거 볼 몸이. 어머님, 전. 듣기 싫다. 네가 이렇게 잡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되겠니? 네가 그럴수록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제해야지. 엄격하신 아버님이시지만 아들 자랑하고 싶어
내 이 소원쯤은 헛되게 하시지는 않을 게 아니냐?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교훈 명심하와 열심히 공부할 터이니 마음 놓으시옵소서. 뭐냐? 어머니 오셨다. 아가, 오시지 말랬는데 왜 또 오시오? 좀 어떠냐? 목이 아파 죽겠어. 어? 아이고, 목이 얼어서 진물이 나는구나. 아씨, 이젠 되는 대로 살아야지, 변수. 역시 너는 기생의 딸이야. 천기의 딸로 그만치 우리를 지켜줬으면 너글 타고 욕할 사람, 길을 막고 물어봐도 한 사람도 없을라. 이젠 되는 대로 살아가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사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어. 에이구, 이년아, 미쳐도 앵간히 미쳐라. 이날 평생 너 하나 바라고 살아온 이 애니 생각도 좀 해줘야 할 게 아니냐. 마님, 너무 꾸중 마세요. 아씨가 가엾지 않아요? 향단아, 내게도 정말 미안하다. 아씨, 그런 말씀 마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제 생각에는 서울 서방님이 꼭 아씨 매시러 오실 거예요. 너 서울 서방님께 다시 한번 편지 좀 내다. 네. 답장 다녀오는 편지를 아니 미쳤다고 또 낸다냐? 저 나도 잠깐 들은 얘기지만 편지 같은 건 도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답니다. 직접 사람을 보내야죠. 돈도 없고 또 그 머나먼 한양길을 누가 가겠니? 아씨, 제가 갔다 올까 봐요. 내가? 네, 좋은 수가 있어요. 아저씨, 우리 아씨에게 편지 쓰도록 해주세요. 네? 어, 그래라. 고맙음. 강단아! 글쎄 왜 자꾸 울기만 한다냐? 아씨가 그 모양이 된 것도 모두 내 죄야, 내 죄. 아이 참, 그러니 난들 어쩔 말이오? 그럼 내 청 꼭 들어주지. 저 것 참. 이 편지를 한양 서방님한테 전해줘. 뭐? 헤헤, 사람 잡을 소리 말어. 아, 사투서 발각나면 가늠밖에 없는 뭐가 짓떨어질 작정이오. 좋아. 난 네가 그렇게 사내답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쩔장부인 줄 몰랐어. 널 남편감으로 생각했던 내가 참 바보였어. 그거 참. 향나라, 너 지금 그거 진정이다냐? 그만둬. 니까지 그 상대도 안 해. 헤헤, 울긴. 아, 어쩌냐 뭐냐고 농담으로 한 걸 가지고. 아, 향나라, 울지 말아야. 어. 편지 있네. 말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아, 걱정 말어. 너 오작께서 한 말 틀리면 말이지. 어냐? 이 아가씨. 나 간다. 아, 얘 참. 응? 방자야, 이거 갖다 먹어. 뭐야?
내가 정성껏 만드는 인절미야. 헤헤, 그거 정말 살림꾼이여. 어서 가봐. 그럼 나올 때까지 몸살 잘 있어. 간다. 하. 빨리 다녀와야 해. 어. 저놈이 가는구나.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래, 아이고, 아이고, 장가 둘기가 이렇게. 개 힘이 들고서야 아니 어? 너 한양가 아니다? 우리 외갓집에 간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너 춘향이 편지 가지고 서울 가는 걸 내가 다 안다. 어? 어서 가자. 너 이러면 재미 적어. 이다음에 내가 뭐가 될 줄 알고. 뭐시? 적어도 난 공부 승진을 승차하신 구관 사돈님께서 벼슬 한 자리 주신 데서 찾아가는 거야. 아이고 와 이런다냐? 작가사! 춘향이 이도령 중매 쓴 것도 나여. 그래서 이도령께서 내 처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처진디. 어때? 돈 있으면 좀 내주지. 응? 뭐시? 됐다 돈을 내놓으라고? 헤헤. 올라가서 포교 얘기도 해가지고 아전 한 자리 떼준단 말이여. 아전? 정말이여. 생각이 크던 돈 좀 두둑히 내놔. 내 맹세코 출세 시켰더니 돈 좀 내놓란 말이오. 하긴 변학도 밑에서 충성을 다해봤댔자 도둑놈 앞집이 노릇밖에 안 되겠고 아전 차려 넣기도 꽤 힘든 노릇이지. 그거 봐. 그런 이 기회에. 그럼 너 꼭 아전 차려 하나 따오겠지? 정말이오. 내가 언제 헛돈 소리 했어? 그래. 그러면 좌관 너만 믿는다. 암, 날 믿어. 예, 길 묻겠지. 암, 그럼 다녀올게. 응, 그래. 예, 방자야.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말까지 타고 가거라. 응, 이리 와. 야, 어서. 야, 정말이야. 암. 헤헤, 야, 고맙네. 와, 와, 와. 자, 어서. 와. 그럼 이리와. 나 다녀올게. 어, 어. 나만 믿어. 이리야. 미쳐야 번전이다. 암. 나만 믿어. 암. 이리야. 나만 믿어. 암. 이리야. 이리야. 아, 자, 그래. 이리야. 아, 그럼. 나만 믿어. 아, 다녀와. 이리야. 아, 가. 어. 이리야. 나만 믿어. 이리야.
과연 인재로군. 내 외직에 무산 벼슬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일러라. 성은 망극하여이다. 소생은 연소 비자하여 아직 나라 정사와 시속민심에 어두운 즉 잠시 외방을 돌아 민정을 두루 살피어 견문을 쌓고자 하옵니다. 오, 갸륵하다. 황공하여이다. 오. 영의정. 예. 다들 모였느냐? 예. 변복 단속도 일일이 되었느냐? 예. 행정도? 예. 듣거라, 이제 너희들은 여기 분발하여 전라도를 소소히 염탐하여야 할 것인즉 빈공 영사하지 말고 불법행위 하는 자를 낱낱이 잡아서 불쌍한 백성을 도탄해서 건져내야 하느니라. 예. 그러면 너희들은 삼배도로 분발하되 너희는 여산, 익산, 금주, 대인, 정읍, 고부, 흥덕, 고창, 무장, 장성, 광주, 남평, 능주, 화순, 동복, 창평, 옥가로더라. 금월 15일 오시에 남은 강할루로 대령하라. 예.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내달아서 임피, 옥구, 김제, 망경, 함열, 부안, 영광, 한평, 나주, 영남, 해남, 고성, 나간, 순천, 광양, 구례를 들려서 곡성을 다녀 금월 15일 오시에는 남은 광할루로 대령하렸다. 예.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독행으로 전주, 임실, 무주, 용담, 금산, 지안, 장수, 순창, 담양을 둘러 운봉을 거쳐 남원 48면을 소소히 염탐하고 그리고 부중에 머물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급급히 다녀오되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남의 말을 믿지 말고 탐관 항민 불법지사와 불충불여한 놈들, 술 먹고 우아타여 노인 존장 모르는 놈, 살인하고 음치한 놈, 유부녀 강간한 놈, 어진 안에 모함하고 가장 두고 서방하고 재고뜨고 빌어먹고 주색잡기로 팠는 놈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거짓말 꾸며내는 놈, 이런 놈들을 낱낱이 지어지고 와야 하느니라. 예. 근래 국가대의에 두남하고 사대부 붕당 패권에 급급하여 원방 탕관옹이 수재국법하며 긴공영사하니 불쌍을 써 백성이라. 너희들은 특히 백성들의 질고사를 일일이 살피어 가가오 면면 촌촌 독립 하나 빼놓지 말고 수령방백 지불치를 역력히 사실하여 아뢰어라. 예. 또한 남행오사란 자기 부모 예미랄 자기 아씨야 죽든 말든 절에 가서 공부만 하면 제리다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래 도련님이 어느 절에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대관마님께도 알리지 않고 떠나가신 거 저를 우리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향단일 무슨 낯으로 만나나. 빌어먹을 사랑이 원수로구나. 야, 아주머니. 시장에. 아이고, 참 막맞춘구나. 아이, 없어요. 여보시오. 지인에 가는 과객인데 밥 한 술 얻어먹고 가세. 이거 아침부터 웬 재수없는 과객이야? 아, 그 읍에 가면 부잣집들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이러? 아유, 고정 들어가세요. 그 뭐 밥 한 술 가지고 그렇게 할 게 뭔가? 열에 한 술 밥으로 서로서로 누나 먹세 그려. 암 그러고 자, 말고요. 이리 와 앉으시오. 어서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아요. 어? 편히 앉으세요.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좀. 고맙소, 늙으니. 그래, 어딜 가시는 길이오? 난 서울 사는 사람이오. 관광차로 전라도로 내려오는 길인데 백지에서 노자는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신세를 지게 되는구려. 객지에서 노자 떨어지면 죽는 날이지. 근데 금년 시절은 어떻소? 내 보기엔 풍년 같은데. 그저 뭐 이럭저럭. 위상불 시절이야. 잘 만났죠. 흥, 시절을 잘 만나면 뭐라오. 원님을 잘 만나야지. 말고요. 왜 이거울 원님이 나쁘시단 말인가?
말 마오. 우리 고을 원님은 참 훌륭한 분이죠.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개짓질 잘하고 갈퀴질 잘하고 게다가 쇠사랑질까지 잘하니 이만하면 명관이지. 도대체 이 고을 원님이 누구길래 그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인가? 그런 건 왜 묻소? 이 고을 원님 이름을 알면 불쌍한 우리 춘향이나 구해주려고 그렇게 캐묻소? 아니, 불쌍한 춘향이라니. 춘향이가 어떻게 됐소? 천하의 그 호색 잡놈이 남원일색인 춘향이를 그대로 둘 것 같소? 어? 춘향이를 잡아다가 때리고 불로 지지고 정말이지 그런 짐승 같은 놈은 처음 보오. 변사또도 변사또지만 원래 죽일 놈은 구간사또 자제 이간놈이야. 그렇구만요. 그놈이 송죽 같은 우리 춘향이를 진탕치도 버려놓고 이내 소식이 없으니 내 이간놈을 보기만 하면 간을 아작아작 씹어버릴 테. 그럼 춘향이가 그 이가 때문에 수절하고 있단 말인가? 아따, 이 사람 경치기도 캐묻네. 그랬어. 그 이가 때문에 그렇게 춘향이가 됐어. 그럴 리야 없겠지. 춘향이가 수절한 것은 그 이가 때문이 아니라 딴 서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뭐 어찌가 저거지? 아니 네놈이 우리 춘향이 서방이라는 거 봤니? 봤어 이놈아?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인데 정렬한 우리 춘향이 뭐하고 그래? 그만해. 그만해. 이게 누구야? 이거 놔요. 나가지 말리.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아니 저놈의 저놈! 가만.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 영화 누리건만 이놈 팔자 오이 하야 가자 이놈 팔자. 아니. 아이고 내 신세 가엽다. 춘향이 신세도 가엽었어. 예야. 새파란 젊은 양반이 나이 많은 총각 보고 예라니 참 많이 거죽겠니. 누구야? 나야 누구든 너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참 망할 놈의 행세 다 보겠니. 남이 어디서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요? 길 가는 행인끼리 오고 가는 걸 물었기를 무엇이 잘못이냐? 그 양반 말 한번 잘하니 그리우 한양 갔다 오신다. 한양에 갔다 오면 혹 춘향의 부탁으로 이도령을 만나러 갔더냐? 어? 아이고 이거 도령님 아니요? 어냐? 아이고 도령님! 아이고 도령님. 아이고, 아니 절로 공부하러 갔다 오셨다니 이 꼴이 웬일이요 이거. 그래, 춘향하시는 어떻게 됐느냐? 에이구, 에이구 말씀도 마시기라고. 에이구, 이 편지나 보소. 에이구 이거 허기사 이 꼴을 해가지고 편지를 반댔자 무슨 수가 나오. 에이구 서방님을 이별하온 후로 그럴 한장 없사오니 야속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데가 없사옵니다. 이제는 약수 삼천리에 파랑새도 울지 않고 북해 만리의 기러기 때도 끊어진 독수공방에서 님 그리는 일편단심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이다가 신관사또 도임 후에 수청들라 하옵기에 죽음으로 피하옵다가 참혹한 악경을 당하며 미구의 장아지원이 된도이니 바라옵건대 서방님께서는 길이 만조록을 누리시고 천추만세의 후생에서나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살아버리다 춘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안 있으면 어쩔 것이오? 도련님께서 전라감사나 암행사쯤 됐으면 모르려니와 그걸로 해가지고 남한에 들어가면 못하오? 이놈은 당장에 산문출도하여 봉고 파직을 할까? 그러면 도련님의 암행사란 말씀이오? 내가 그리나도 했으면 무슨 걱정이랴. 왜 그러시오? 소인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놈은 이래 봬도 관물을 먹고 수백 년 동안 자란 놈이라 눈치는 피상하다오. 배 주소. 방자여, 내가 너야 속일 수야 있느냐? 자, 만져봐라. 오, 마배. 암행의사. 도련님, 일각을 치지 말고 남은 출도를. 이놈아. 걱정 마소. 아무도 없소. 넌 내가 편지를 써줄 터이니 운봉으로 가거라. 운봉으로요? 거기 가면 알 일이 있느니라. 암, 그렇겠지요. 이야, 예, 희한하구마. 마패. 운봉 영장에게 전해라. 예. 그러면 그렇지 우리 도련님께서. 으랴. 으랴. 도련님 빨리 돌아올게요. 으랴. 저놈의 방정 맞은 입을 막자면 이 도리밖에 없지. 허봉사 소리가 아니요. 꿈이 하도 이상하니 해몽이나 시켜줘서. 그래라. 여보게, 허봉사. 네, 누구요? 허봉사. 예. 저 좀 들어오게나. 아따, 여기가 고약한드라제. 한수님 평안하시오. 걔 뉘랑 걔? 나 춘향이라오.
아이고, 야. 그래, 요새 중장을 연거퍼 치러서 죽게 되었다더니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판수님, 내 소청 하나 들어주소. 오냐, 오냐, 말해봐라. 아까 옥사정이 와서 하는 말이 날이 새면 사또 생신이라 생신잔치 끝에 죽인다기에 역사 역사 분한 마음 머리를 부딪히며 복침 통곡하자 비몽사몽 간에 한 꿈을 얻었어. 응, 그래. 무슨 꿈이냐? 단장하던 거울이 한복판이 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보이고 까마귀가 까옥까옥 울어 보이니 이것이 흉몽이요 길몽이요. 아, 참 괴상한 꿈을 꾸었구나. 그러면 신수전부터 쳐보지. 예, 내가 내 점에 돈이야 받겠느냐마는 부물불성이라 돈을 안 놓으면 실력이 통하지를 않는 법이란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니 복제 적다 말고 우선 신수점을 명명히 쳐줘서. 이건 미안하다. 천하 언제시며 지하 언제시리오 많은 고지지긍하나니 감히 숨통 감히 숨통하소서. 후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기룡하나니 태세을축 5월갑다 삭 14일 가빈솔시 해동조선 전라자도 남원부 봉중면 강성동고 임자생 성춘향 옥중에 갇히어 달포를 신고하오니 어느 날 놓이며 서울 삼청동 이몽령을 어느 날 만나며 사생기륭이 어떠하올는지 복골제 선생은 물비소시 물비소시. 젊게 잘 났다. 관기가 공을 마쳤으니 관기 공은 송사정이라 금명 양일간에 내가 놓일 것이오. 서울 이서방으로 하더라도 청룡 관기 역마에 청록을 띄었으니 이거 대단히 무서운 벼슬이로구나. 그리고 호출 인왕산 하야 야도 한강수를 건넜으니 내려오는 거든 분명하다. 정말이요? 정말이고 여부가 있나? 그 내 점은 신점이니 헛되이 알지 마라. 말삼과 같을진댄 자키나 좋으련만. 그것 다 맹랑하신 소리겠죠? 그 무삼 소리냐? 신수점이 그러할진댄 아까 그 꿈은 웬 꿈이란 말이오? 그러면 그 해몽도 해주마. 거울이 깨졌겠다. 경파하니 어찌 소리가 없을 소냐.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으니 옳지. 인인이 개항시나 사람 사람이 모다 우르르 볼 것이고 까마귀가 까옥까옥 울었으니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 옥자는 집 옥자. 이것이 웬지냐? 이거 큰 경사 났구나. 오늘 밤 오경시에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나겠구나. 귀한 사람이라니요? 서울 올라가신 서방님 말씀이요? 내일 일진이 갑이니라 모레 유시에는 내가 감아탈 일이 있을 테니 조금도 걱정 마라. 이것은 바로 큰 경사다. 허봉사님, 그 무삼 농담이요? 인연은 곧 장하지원이 될 몸. 이런 연에게 무슨 감아탈 일이 있겠어? 우리 고름 메고 내기할까? 고맙소. 말이래도 그런 소리 들으니. 비나, 비나이다. 1월 성신께 비나이다. 부디 명천이 감동하사 한양성 이몽룡을 청운에 높이 올려. 옥중에 신음하는 내 딸 춘향이를 살려지이다. 살려주사이다. 칠성님, 내 딸 춘향이를 살려주사이다. 여봐라, 춘향이 밑에 있느냐? 아이고 형단아, 이를 어이하리. 저놈의 김풍성님 빚받으러 왔나 보다. 마님? 날세. 아이고, 기째인 줄 알았더니 멀쩡한 걸객이군. 여보, 걸객도 눈이 있지. 아, 이 집 모양을 보아하니 보여줄 게 있다고 들어왔소. 허,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몰라볼까? 에고 마님, 저 한양 서방님이세요? 서방님? 예. 아니다, 이몽룡의 적골이 됐겠느냐. 임자가 이 서방이요? 그렇다네.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장모, 내 사정 들어보게. 어? 무눈이 불행하여 과거도 못 맞추고 벼슬도 끊어져서 당진 가산하여 유리걸스 다니다가 할 수 없어 돈천이나 얻었을까? 그냥 찾아 이에까지 내려왔네. 아이고, 이걸 매우 잘 되었구나. 제 한 7년 비바라듯 9년 치수 해바라듯 하늘같이 믿고 바랐더니 겨우 찾아온다는 것이 욕고를 해가지고 돈을 다 쓰라 왔나? 응? 아이고, 아이고, 내 딸 준영이 죽었구나. 죽었어. 아이고, 예, 기 도적놈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아이고, 이놈아, 나를 죽여. 내 딸 준영이는 죽었다. 장모, 너무 그리 과세 말게.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걸세. 아이고, 내 시장하니 밥 한 술 주게. 이놈아, 무슨 염치로 밥을 달래니? 어? 사위는 백년 지객이라 하였다네. 그리 알고 한술 주게. 뭐지? 마님, 그리마오. 멀고 먼 천리길을 내버려 오셨겠소. 이 일을 아시가 하시면은 실의 여단 날 것이니 너무 그리마옵소서. 서방님, 향단이 무난 드리겠어요. 오냐, 향단아, 그래 고생이 어떠하냐? 마님, 서방님께 더운 진지 쥐어잡수게 해줬소. 그만두어라, 향단아. 장모, 내가 이 고장에 왔으니 춘향이나 한번 보게 해주게. 이구, 국궐의 춘향이를 보면 뭘 하나.
내리면 죽는데. 마님, 아씨께서 서방님을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현단아, 철원의 불을 밝혀라. 예. 아가, 춘향아, 춘향아. 춘향아. 너. 망할년, 애미가 부를 땐 아무 대답이 없더니 제 서방이 부르니까 그저 냉큼 대답을 하는구나. 아니, 서방님이라니요? 서방님이 오셨어? 어디? 춘향아, 내다. 서방님! 자복에 내 딸이 어찌 되었는가? 내리면 죽는다네. 서방님! 춘향아! 서방님도 너무 무정하고 야속하. 왜 여태 날 버려두었다가 이제서야 찾아줘. 어찌하여 얼굴은 그처럼 검으시고 그 도파며 그 망근 그 간도는 웬일이요? 응? 요년아, 내 서방은 거지 중에도 우거지 상거지가 되어왔단다. 내년이 이런 비렁배이를 두고 수절을 했으니. 응? 어머니, 한번 정한 배필 좋고 굵고가 웬 말이요? 못 되어도 내난군, 잘 되어도 내난군. 고관대장 내사 실고, 망조력도 내사 실소. 에휴, 그래, 서방이라고 역성만 드는구나. 내년은 팔자를 사서 요렇게 망자에 속이 시원하겠느냐? 응? 어머님, 제발 서방님 관세 마시옵고 집에 잘 모셔주시오. 나보시려고 천리길 오신 난군 그러시면서 어서 우리 둘이 인연 맺던 부영당에 점화하고 둘이 덮던 검침 펴서 사철을 정하시오. 건넌방 3층장에 비룡 몇필 남았으니 서방님 오고 일시벌 해드리시오. 그리고 하루 걸러 양집 내어 시장치 않게 권해주오. 만일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어 불평케 하시오면 불효 자식이오나 눈을 감을 수 없나이다. 향단아, 예, 서방님 침수범자 안녕하시고 불편하시면 전혀 노하기에 있으니 방참 조반 전우사를 지성으로 권계하고 동문박 이재복께 가서 서방님 약재어다 하루 두 첩씩 드려라. 예. 너 다 알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아니 별 말이 있겠느냐? 아씨, 염려 마세요. 그리고 서방님, 내 말을 들어줘서 서방님도 들었으려니와 저는 내일 죽나이다. 그러하오니 내일은 서방님께서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옥문 밖이나 산문 앞에 지켜섰다가 나를 죽여내주거니
다른 사람 손대기 전에 서방님이 다해야 돼. 나의 실체 두리째 없고 정결한 곳 가려차서 깊이 파고 묻은 실체 서방님 속죽삼 벗어 내 가슴을 덮어주소. 죽다니 그게 될 말이니? 주냐모. 서방님을 한 번만 배우면 고대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더니 이렇게 뵙고 보니 다시 살고 싶어. 서방님 어서 돌아가죠. 어서 돌아가죠. 어니야 춘향아 걱정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서성할 구멍이 있다 하였으니 아이 경솔한 마음 먹지 말고 내일아침 내 꼬골 테니 기다려. 알겠느냐? 예, 서방님. 대감 늦었소이다. 네. 네 이놈들 감히 양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풍문 못 들으셨소? 아맹우사가 출도했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아맹우사가? 이것은 믿을 만한 자리에서 들은 소문이요. 그 언젠가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니만 토끼가 제방구에 놀랜다더니 문복영장이 그짝이 났소. 아이 생일 잔치 하는 것도 죄요. 이놈 죽지 못할까? 어느 자리라고 감히 쏙 물러가지 못할까? 지나가는 과객이 이 좋은 잔치에 주여져 묻어먹자고 유지어라. 얘들아 거지를 빨리 몰아내라. 예? 인심이 이다지도 고약해서야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가 여쭈어라. 저런 승... 여봐라 고아하니 행색은 허술하다만 양반일지 분명하니 이리 들게 하여 따로 한상 차려드려라. 그 운봉도 막녀요. 이거 놔요. 누구 보고 술을 끓여? 여보,
갈비 안 되죠? 아니, 갈비를 달래면 달랬지. 사람의 생갈비를 먹을 작정이요. 갈비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띠기가 시킨다더니 저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참 좋은 수가 있어. 저놈이 손 남봉꾼인 모양이니 필지 무식도 할 터인즉 글짓기 내길 해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현명하니요. 글을 못 짓는 놈은 볼기를 맞기가 어떻소? 참 좋소. 예, 통이나. 예. 저 과객에게 필연을 갖다 주어라. 예. 그러면 운짜 높을 꽃자에 기름 꽃자가 어떻소? 좋지. 문무에 귀천이 있어. 어서 지어보. 그런 재주가 있으면 저런 꼴로 다니겠소. 영감. 네, 이놈. 한수 못 지으면 당장 볼길 맞을 테니 그리 알아라. 똥줄이 타는 모양이군. 그래, 저 따위가 무슨 글을 한다고. 네, 자 드시. 춘향아. 서방님이 오셨어? 그놈은 무엇 때문에 찬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라지 꼴로 온 놈을 못 잊어서 찬니? 거라지라도 내게는 다시 없는 난군이요. 아휴. 아,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옥사이는 돌아오지 말아다오.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사정님의 은혜 저승에 가서라도 잊지 않겠소. 자. 자, 양반네들 잘 먹고 가오. 부일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그렇소. 상을 보라는 게가. 안청. 여보, 영감 구경시킨다던 그 독사 같은 계집은 어찌 되었소이까? 참. 네, 여러분께 긴히 보여드릴 구경거리가 있지. 여봐라, 형방. 예. 그 준비는 어찌 됐느냐? 예. 알았니? 예. 그러니 너희들은 변학도를 위시하여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기 모인 수령놈들을 모조리 잡고 옥사의 수인들은 억울한 양반들이니 잘 보호하라. 예. 그럼 가자. 춘향아, 날 봐라.
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 간혜영을 거역하지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라고 이제라도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마. 이 지독한 년, 응? 좋다. 지금 당장 참을 당할 테니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은 없느냐? 어머님께 앞서가는 이 몸 죄송하다고 전해줘. 이 그 말뿐이냐? 서방님 만복을 비옵니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목을 비워라. 아니 이건 주님, 아니 이거 사람들이 안 뛰어난 거야. 날 죽여라, 죽여. 당장 그년의 목을 비워라. 대감, 이것을 보시오. 금전 미지는 천인혈이, 응? 이거는 왜 주시오? 아까 그 과객이 의삿도임에 틀림이 없어. 의삿도? 아니야, 여봐라! 형님은 뭘 하느냐? 담양, 이걸 좀 보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남의 주흥을 파괴시킬 작정이오? 난 볼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겠어. 나도 볼 일이 있어서. 나도 볼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겠어. 정 1억이오. 여봐라, 어떠를 하느냐? 당장 그년의 목을 비어라. 어서 비도록 해라. 나오지 못해. 나와. 그러니까. 얘들아, 변사 또 요 안에 있어요. 변사 또 이놈 썩 나오라. 빨리. 홍랑청네 요놈. 본관인 봉고 파직하되 내외 고사의 재물들은 모두 다 탐장이니 각각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재물은 논매하여 관납게 하라. 그리고 주인을 이리 대령시켜라.
거기 그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어리없기 황송하오나 수청들 나시는 변사또의 영을 거역하고 수절한 죄로서이다. 수절한 죄라고? 네, 사또 덕분에 망고 열려 춘향이 살았소이다. 저 여인을 이리 가까이 하라. 네. 춘향아, 정신 차려라. 여봐라! 들려라! 준영아! 아씨! 준영아, 나다. 나야. 아씨! 아가, 아이고. 어머니, 서방님은? 아이고, 또 그런 소리만. 아가. 통인아. 예. 이것을 저 여인 손에 쥐어주어라. 양반 토급디다 기초불생이란 말은 사계기는 짓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어찌든지 어찌었을지 날 보고만 말씀하였으면 그 마음 놓고 잡으려지. 춘향. 지나가. 서방님. 아, 마녀 서방님이. 기아리면 10년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서방님. 춘향아. 서방님. 꿈이옵니까? 생시옵니까? 어녀, 그대의 전하고 연약한 몸으로 포항무도한 관의 압박에 굽히지 않고 몸소 죽음으로서 항거하여 내 고운 몸과 마음을 지켜온 바 가히 갸륵하고 장하도 너의 이름은 사해에 알려지고 청사의 길이 빛날 것. 서방님! 너를 살렸네. 아야, 맞다. 수년 모시고 거행하던 이놈을 자기네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양철 전진을 전하려고. 어이구 저런. 입안이 부르뜨고 애간자이 마루뚜루. 알았다, 알았어. 그만둬. 도련님이 그래서 날 만나. 편지 한 장 적어주더니 날 글쎄 운보에다 가두었으라고. 세상에 이런 범이 어디 있으며. 알았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답뼈. 방자야. 내가 좀 달래. 방자야. 내가 알아줄게. 울지 말고 이리 올라가 술이나 들어요. 내 한상 멋들어지게 차려왔으니.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어서 올라가.